아니, 길이 있길래. 점프를 오늘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도대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병아리 때는 웬만하면 그냥 내비길도 가야겠다. 와, 저렇게 뺑뺑 돌진 몰랐어. 난 지름길인 줄. 이게 맵이 웃기네, 이게. 그냥 갈수 있으니까. X로 막혀있지가 않아. 유리트럭이었으면 그냥 막혀있는 도로일 텐데. 뚫려있으니까. 이 길로 가면은 지름길 가서 갔더만, 뺑뺑 도는 거였네. 근데 진입도로가 있긴 했는데, 좀 좁았죠? 거길 들어갔으면 일로 들어왔을까? 근데 그것도 역주행 그거 이상했어 뭔가. 옛날 그렇게 생각나. 옛날 내비 그지 같았을 때 이런 거 있는데, 옛날 내비는 진짜 뭔가 좀 부정확한 게 있어가지고 국도 없죠. 이상한 데로 흘러 들어가고 막. 야, 이게 여기 고속도로인가 본다. 빨라, 빨라. 왜 이래. 그러게, 이제 9월이다, 이제. 시간 잘 간다. 나 어디 가? 왜 R하고 S하고 RPM이 반대인 거야? 진짜 유로트럭 트럭들 이해 안 가네. 아무리 오토인스라지만. 트럭을 샀는데 진짜 통장이 안 되는 것도 웃기지. 나도 이거 3만 유로는 벌어놔야 좀 원활하게 차 사는데 없나 멀다. 기껏해야 지금 4 5레벨 나 4레벨인가? 몇 레벨에 차 사는 거지 원래? 넘나 먼 거. 이 맵은 저거 우회로를 꺼놨어 지금. 이게 안 되네. 그냥 유로트럭은 우회로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무슨 돌아가기 이거는 뭐 완전 돌아가요. 지금 우회로 도는 옵션을 제로로 해놨어요. 측배선이 완전 꼬여가지고 있다며. 그치, 10레벨은 가야 되지. 왜 이렇게 멀지 나? 주말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 이게 평일에 병아리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10레벨은 찍어야 되지.
뭐야? 롬바스? 와, 도로 진짜 여기도 거지 같네.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좁아? 여기 아닌가?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유턴을 뺑도로 고가도로 타는 건가?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아, RPM 진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것도 매장이 아니잖아. 다프 신형 한번 타보려고 했더만 다프 매장이 안 뜨네. 오른쪽 도로입니다. 저 알바 같고. 아, 또 거꾸로 봤어. 차가 계속 바뀌니까 이게 오토가 안 되는구나, 와이퍼. 와, 유턴을 또 해. 돌돌 이렇게 만들어놨대. 이 극한의 공간활용인데. 얘가 생각보다 작어, 지금 뭔가. 여기서 콤보이 가능할까 모르겠어. 뭐 하면 하겠지만, 이게 총 거리가 얼마 될까, 이거. 다들 병아리 시작이라. 너무했다 이거 매파류. 연결도로가 없다니. 뭐야? 저기가 파는 건가? 여기도 물음표가 있네? 자, 또 여기는 또 얼마나 재밌는 하차일까? 이 기본값이 계속 대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300m 앞 어이구, 최종 야야야야야. 아, 이번 병아리는 저런 사고가 많이 나지? 앱에 중앙선도 없어. 댓글에 그지 같단 댓글은 없었는데, 뭐 많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뭔가 지금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또 안에 집 아 대각은 아닌가 본데? 아 약간 대각이구나. 요것만 피하면 되나 보다. 여기는 그래도 쉽지. 공간이 길어가고. 아까에 비하면. 와, 각도 정확히 들어왔다, 이거. 쉽게 싫어, 이 정도는. 뒤에서 살살 부딪혀갖고 올그린은 안 깨졌어요. 하나 더 해야 레벨업이다. 아니 아니 아이씨. 자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어디야? 알바가 있네? 뭐야 이거 알바 뭐야 이거 여기 도시 크네? 만트럭 360으로 아 리뉴얼트야. 아 폰티악으로 가는 만트럭 430 원래는 제일 위에 거 가야 되는데 요트 몰자. 야, 거리가 이게 좀 뭔가? 아 빨리 레벨업 하고 싶은데 이 시간 싸움이야 이거. 고속도로 우선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나가는 길이? 또 있나? 계속 바뀌니까 와이퍼를 오토로 할 수가 없어. 어? 아, 좁아. 안 걸리나? 와와와. 야, 그 소개 영상에서 나온 데는 극히 일부분이네. 좌회전입니다. 거기만 그냥 그렇고 나머진 그냥 일반 도로네 이거. 아이 거지 같은 도로. 아 그렇게 좁아. 크게 돌아야 되나 보다. 와 근데 크게 돌 공간이 없는데? 거울이 안 나오네. 와, 길 이거 하나잖아.
만들 때 이거 뭐 계산하고 만든 건가? 이거 너무한데 이거? 이게 그냥 긁어야 되나 본데? 어이구, 그 진입각도가 어떻게 해야 돼야 되냐. 왜 옆에 요트지, 그리고 보면. 아. 와, 이거 애초에 잘못 들어왔나 보다. 근데 이거보다 이쁘게 들어올 수가 있나? 일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사실 그냥 다 빠질 법도 한데 이거 와 저 트럭 어디로 가지? 너도 일로 들어오냐? 와 이거 뭐였지? 마리오? 그 아이템이 없어지는데 와우 진짜 힘들어. 빠르게 썼으면 말 더 빨리 나왔을 텐데 사실. 응? 아니 좀 더 해보고 때려치던가 해야지. 나랑 콤보이 하자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지 같아서 안 해요 하면 뭐 왼쪽 도로입니다. 아 이게 스탠드얼론이 참 크긴 크다 이거. 기존 맵하고 호환되는 거였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이게 생각했던 것 비해 맵이 되게 작고 그냥 그 인트로 영상에서 봤을 때 도심 운전이 좀 많을 줄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게 다야 그냥 예고편이 다야. 아 12단 이랬다. 오토와이퍼가 기본값이 한번 켰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오토가 맨날 와이퍼 켜기도 귀찮다. 오토 시대가 되니까 이것도 이게. 이번 주 주말까지는 진행하고.